식은땀까지 흘리고. 혹시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? 완전 꿈을 꿨어. 괜찮아. 여보.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데 언젠가 꼭 있었던 일처럼 너무나 생생해서 기분이 이상해. 머리 아픈 건 좀 어때요? 많이 괜찮아졌어?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뭐. 어쩜 당신 이러다 잠수를 치는 거 아니야? 내일 아침에 임원진 회의도 있다면서. 가시오. 당신은 여기 있을 거예요? 난 좀 이따 갈게. 그래요. 내가 안 좋은 꿈을 꿨어. 내가 바다에 빠진 것 같은데 언젠가 꼭 있었던 일처럼 너무 생생해서 나도 기분이 이상해. 늦었는데 웬일이 와? 그냥 잠이 안 와서. 올라가서 자. 엄마. 어? 왜? 아까 미안해. 엄마랑 나 수현 씨 아빠 뺏어서 사는 거라는 말. 엄마도 문득문득 그런 죄책감 느낄 때 있어. 그런데 나연아.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그냥 한수연 씨랑 수연 씨 어머니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. 미안해. 아이고 삭신이. 아유 어떡해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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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다 말고 어디 갔다 와. 아 수연이하고 얘기 좀 했어요? 파스가 어디 있었는데. 왜요? 어디 아파요? 어깨가 좀 결려가지고. 미쳐봐요. 저요. 어디요? 저기 좀 한숨 뒤져. 아까 저녁 때 내가 그렇게 해서 삐쳤어요? 삐지긴 뭐. 살림하는 사람이 집안일 소홀히 하면 싫은 소리 듣는 거지. 어머니 아프시다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. 내가 눈치 안 보고 화낼 수 있는 사람은 형님밖에 없잖아. 2층 있잖아. 형님,
왜? 그동안 형님 살림한다고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친구들도 만나고 형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. 동서가 그러지 말래도 그럴 생각이야. 앞으로 나 종종 늦을 테니까 동서가 밥도 좀 하고 빨래도 해서 놀고 좀 그래. 결혼해 나가 살면 그게 다 동서 일이잖아. 그냥 지금부터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네 뭘. 아유 잠 설치면 내일 일도 못해. 얼른 자. 얼른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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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. 혹시 예전에 다친 데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? 뇌파 검사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.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긴다든가 뭐 인상적인 꿈을 꾼다든가 하는 건 강 회장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이고 반가운 신호야. 이게 무슨 뜻인가? 자네 잃어버렸던 기억이 꿈틀거린다는 신호지. 그럼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인가? 기억이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그게 언제가 될진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강 회장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자극을 받은 건 확실해. 그래? 자네 집사람은 왜 같이 안 왔어? 어?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잖아. 신경 쓰게 하고 싶지가 않아. 이럴 땐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돼. 앞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나 찾아봐. 그래, 그렇지. 야, 잘 나왔는데? 사장님, 정말로 제가 어디가 변한 건지 모르시겠습니까, 사장님? 어디가 변했다고 계속 이래, 얘가? 제 여자친구가 파마해줬거든요. 나 원래도 파마머리였잖아. 아유 됐어요. 됐습니다요.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내가. 야 일 없어도 나가봐. 마당에 사람 없으면 손님들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 몰라? 아 알았어요. 야 잘 나왔다. 더 기다리지 않는다고 당신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지? 은주 씨! 뭔데 그래요? 아무것도